세다. 우선은 사진 촬영인데요. 제가 주가 되는 회사가 생겼어요. 놀로라는 회사가 생겼고 지금 청담동에 놀로 스퀘어라고 우리 반려견과 함께 재밌게 놀고 뭐 진료받고 행동진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놀로 스토어도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예전에 수의사 할 때부터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뭔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면 거부감도 느껴지고 저도 항상 이거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거. 그래서 오히려 저희 스토어 같은 데서도 세상에한테 직접 주지 않는구나 이런 거는 제가 절대로 얼굴을 내밀고 잘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좋은 걸 주면 더 우리나라 문화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 홍보 사진이 이제 어떻게 쓰일지를 잘 봐야죠 제가. 네.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? 너 너무 무표정이야.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. 아까 이거 봐, 너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너무 좋아. 원래 세상이랑 그 제 시그니처 컷이 이거였어요. 이거랑 이거. 이거. 와, 좋아요. 좋으세요. 내가 너 이렇게 안 했던 느낌. 오케이. 나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아, 우리 세상이 너가 다 했다. 넌 진짜 복덩이야, 복덩이. 이게 뭐야? 케이스다.